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바삐 이곳저곳 다녀봤습니다. 저 중국에도 잠시 가서 또 일본에도 전시하면서 그동안 해놨던 몇 가지 내용들을 보여고 왔습니다. 방송 기술과 교육의 접목,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플립 클래스룸, 뒤집힌 거꾸로 혹은 그 역전 학습,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4G, 5G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다 주어지면서 생기는 교육의 변화, 단연코 지금 전 세계 화두는 이 플립러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보수적인 교육의 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플립러닝이 앞으로 아마 교육의 커다란 변화에 중심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5G 플랫폼, 2020년 예측,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간다, 이런 그 5G 정말 1기가의 속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디로든지 동영상 혹은 3D 세상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인류에 있었던 거리의 개념, 텔레, 비디오, 원격 회의, 그것이 이제는 원격 강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런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그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갔던 곳 중에서 큰 화두는 바로 이런 그 인공지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의 음악을 잠시 틀어놓으면, 이런 그 장소에서 이제 인공지능, 이번에 진짜 사람처럼 하는 그 발표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과 5G와 스마트 세상의 그 변화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다가왔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이 포럼 발표에서 이런 제목, 그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그 라이브 클래스보다 더 나은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강의가 정말로 그 스마트 세상에서 가능하게 되고, 특별히 그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지금 이 자동 작동 모드가 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 플립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연결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 강의는 지금 제가 그 실제 이런 강의 현장에서 이 비디오로 했습니다. 약 60개국에서 와서 하는 강의에 대부분이 이제 5분간 수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카풀 프레젠테이션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국에 있는 유명한 그 투자가들, 또 그런 기업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인사를 이제 큰 스크린에 나오고 있어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발표로 들어갔는데, 발표할 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였고, 여기 모든 사람이 스크린을 쳐다보는, 때로는 제가 크게 이렇게 크게도 나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장면의 전환이 되고, 가끔은 이렇게 그 큰 스튜디오도 나와서 그 스튜디오에서 장면도 보여주고 하는 방식에 의한 새로운 VR 프레젠테이션 방식, 또 AR 프레젠테이션 방식,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이런 장면들이 변화돼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수업. 저희가 그냥 강의만 하면 지금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프레젠트 기술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에 선생님이 힘들고 학생들이 지루하게 되는 것이 만약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많은 연구 중에 최근 플립러닝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방식은 이런 MIT 스탠퍼에서 나왔던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이 받아줬고 집에 가서 숙제하는 방식을 바꾸고 학생들이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에 동영상 강의 등을 들어서 먼저 선생님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같이 모인 데서는 공부를 같이 하자, 이런 그 토의하고 검증하고 체크하는 그런 플립러닝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 9시에 학교에 와서 저녁 때 갈 때까지 만약 이런 상태의 몸으로 만약 학교에서 큰 건강한 우리 학생들이 지내는 것이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믿기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한 방식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 플랫폼은, 또 인공지능은, 또 5G 기술은 과연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플립러닝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존 버그만 선생님이 간 강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 플립러닝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저희 그 부스에 있는 데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실시간으로 해서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한 것인데, 여기서도 나오는 말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뭔가 더 이 몰입감이 있는 그런 실시간 강의를 그 밀란으로 보내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에 있지 않고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던 그 수업에 이 존 버그만 선생님 강의는 이 동영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장면이 변화되면서 수업이 갔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 실제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와서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런 방식의 수업은 이제 교육에 커다란 의미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워칭 아이 스튜디오 강의, 지금 여러분 보는 이 강의가 실제 교실의 수업보다도 낫게 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이 로컬 클래스, 이 선생님 수업을 하는 이 교실에 아이스튜디오 장치를 넣었을 때 이번에 만든 방식은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가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이 보여진 강의를 원격지에 실시간으로 양방향 수업을 했을 때에 절대로 이 리모트 클래스가 로컬보다 못하지 않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강의는 다른 학생들이 먼저 보고 들어와도 된다,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랩처 등을 개발하면서 하는 중요한 화두는 프레젠테이션이 텔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집에서 봐도 되고 옆 교실에서 봐도 되는, 강의는 이제 선생님이 스마트 세상에 뽑아 올려도 된다, 그렇게 올린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모여서 함께 토의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플립러닝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진다면, 만약 이 교실에서 프로젝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스마트폰으로 볼 때의 그 화질과 몰입도는 사실은 정지, 스탑, 리와인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된 수업을 하게 돼서, 저는 감히
실제 수업보다 더 나은 원격 수업,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리모트 클래스, 스마트 교실에서의 그 정의, 스마트폰에 교실이 나오는, 그래서 교실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러한 스마트 교실을 만드는 수업 방식에 의해서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만났고 학생들이 같이 만났으니까 만나서 서로를 검증하고 모르는 걸 토의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것을 만들게 되는 플립러닝의 마지막 단계, 동영상을 어떻게 쉽게 만드는가에 대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존의 교실, 칠판의 교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칠판이 없었던 시대가 무려 200년 전까지 성경 역사 4200년 동안, 4800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칠판 나온 게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칠판이 나왔던 200년 시대조차도 실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100년도 안 되는 때에 들어왔으며, 이 프로젝터와 소위 그 PPT 발표 자료를 차트를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쓰지 않고 지우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강의 수업이 된 것은 불과 20년, 실제로는 10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부터 동영상 강의가 유튜브에 있다. 2007년 이 아이폰에서 먼저 이 비디오 동영상 강의를 5,000편 올리면서 이 유튜브가 바로 2년 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실제 2013년부터 대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G가 됐을 때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마음대로 보는 게 되면서 우리는 2G, 3G로 넘어오고 이제 4G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5G로 넘어가는 그런 숨막히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이 강의는 다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촬영하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 내가 직접, 선생님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지금 있는 수업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업을 만드는 방식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저희 제품이고, 이 강의하는 장치, 교탁에서 바로 강의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수업에 와서는 선생님 강의를 더 이상 지루하게 앉아 듣지 않는, 그리고 선생님이 모르는 학생만 지도하고 선생님이 함께 토의하는 플립러닝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는 강의를 실제 원격이듯 또 같은 방에서 하게 되면 선생님의 얼굴이 때로는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눈이 모든 학생들과 교실에 있는 학생은 물론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과 눈맞춤이 일어나는 그러한 수업이 만들어지고,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 변화되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문제를 이거 뭐 아마 저희가 이 판매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뭐 상당수가 만 대, 뭐 2만 대 돼서 약간 그런데, 어쨌든 이 교실을 바꾸는 기술과 또 이렇게 스튜디오를 아무데나 만드는 기술, 그리고 대강당 같이 큰 데 가서 크게 보여지는 데서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해결하는 프레젠테이션 혁명을 여기다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번에 급기야 방송국을 전체를, 올인원 버추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올인원 방송국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는 그 DIY 키트의 스튜디오와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운영하는 것도 몰라도 되는, 자동으로 되는 그러한 걸 해서 기술을 이렇게 스마트 PD 기능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들이 그냥 강의하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정말로 전문가가 한 것보다 더 뭐 감히 더 잘 장비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되는 것을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몇 달 전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저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희사이버대, 여기는 지금 백석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직접 혼자서 하는 수업, PD를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 PD 없이
이 방송국을 만드는 그러한 그 PD 없는 선생님 혼자 하는 강의를 하신 겁니다. 아, 정말로 이 교수님 허락 갖고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전혀 장비에 대한 설명 없이 오셔서 그냥 3분도 안 되게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강의하시고 하면 됩니다 해서 그냥 강의만 하신 겁니다. 장비 작동을 다 누가 해준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전세계 최초의 다림 한국에서의 방식으로 이번에 일본 중국에 소개를 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이번에 DIY, Do It Yourself라고 그러죠. 스스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이런 박스로 제공이 되고 다 누구나 가구 조립하듯이 열어서 설치하면 방송국이 2m, 3m 공간이면 다 되고 또 거기에서 카메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실시간 방송을 저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장비를 써서 교실에 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실도 아주 멋지게 됩니다. 실시간 하면 그리고 실제 보실 때는 이런 장면만 보기 때문에 더 몰입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교실에서조차 크게 네 가지 목차로 그 잡혀 있습니다. 현장이 더 이렇게 멋있게 보여지게 되게 돼서 교실에서도 또 밖에서도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번에 랩처라는 장비로 넣어서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를 쓰고 있고 더 간단한 엠스튜디오를 써서 그 랩처라는 이런 장치를 꾸며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 장치는 교실에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천장에 다는 식으로 해도 되고 이동식을 가져가서 교실에 두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선생님의 추적은 물론이고 또 이 스위칭 전환까지 되는 새로운 기술로 이런 복잡한 교실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 장치가 운영이 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수업 녹화를 하던 CCTV 형태의 강의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몰입감이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 칠판으로 제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칠판을 쓰면 칠판이 알아서 커지는 이번에 새로 지금 쓰고 있는 그 MR 스튜디오가 되겠는데 거기에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 칠판을 찾아가는 카메라 두 개를 합성하고 거기에 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야기죠. 네. 칠판이 여기 있는 이렇게 교실이 됐을 때 다림에서는 인클래스 플립 러닝 뭐 존 버그만 선생님 어제 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인 플립 러닝이다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거꾸로 티칭 뒤에서 강의를 뒤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앞에 선생님이 크게 나오니까 선생님 보면서 다른 수업을 같이 하는 이런 방식의 그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이제 한 선생님이 다섯 교실 혹은 열 교실 더 나아가서 만 개의 교실에 하는 새로운 교실 방식을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제가 여기 그 충남연수원에서 선생님들 교사연수시 제가 맨 마지막 발표장에서 저는 뒤에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수업을 한 장면인데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10배 큰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수업 방식의 강의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봐야 될 것을 알아서 저희 아이스튜디오가 보여주는 강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그 한국과 스웨덴 수업도 일산 무원 학교와 또 스웨덴에 있는 학교의 수업을 이렇게 실제로 보인 것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고 Sweden's 아마 올해는 더 teacher. 많은 대학교 동경대, 연세대, 베이징대, 버클리대 등이 아마 2018년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새로운 그 클라우드 교육 강의들이 어디서나 만들어질 수 있다. 교실에서도 미팅 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또 여러분의 컨퍼런스에서도 다 강의가 스마트 세상으로 보여짐으로써 이제는 공간을 초월한 강의, 시간을 초월한 강의로 그 강의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교실은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교육을 듣고 방법을 알고 수업은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체크를 하면 되고 선생님의 의무는 학생들이 잘 수업을 받도록끔 하고 지식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검증하고 싶어하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플립클래스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림의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교육의 새로운 방식이 더 스마트한 학생을 만들게 될 것이다. 더 창조력 있는 학생들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2018년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중국 일본의 교육시장 전시회 등 발표회를 참가하고 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